키네마스터로 아주 신기한 마술을 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현재 마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 컵에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물을 따르면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세요. 플레이합니다. 자, 어떤가요? 아주 신기한 마술이죠. 자, 여기서 물을 컵에 따르는데 따라도 따라도 물이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따라 붓는데도 물이 줄어들죠. 계속 물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물이 줄어들어요. 마지막에서는 한 방울도 없이 다 줄어들고 병으로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키네마스터의 그 리버스라는 역방향으로 플레이하는 재생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 화면입니다. 자,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플레이해 볼게요. 이 화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촬영합니다. 컵에 물을 따르면 컵의 물이 늘어나는 것이 점점점 늘어나죠. 근데 아까는 따를수록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자, 이것이 자연현상과 어긋난 것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마술을 하려면 이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이 동영상은 첫 번째 트랙이 있어도 되고, 둘째, 셋째, 어느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리버스라는 이런 메뉴가 최근에 생겼어요. 이렇게, 리버스. 리버스 이것을 터치합니다. 리버스는, 영어로 이 죄송합니다. 리버스는, 리버스는 REVERSE. 역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리버스. 영어 역에서 나온 거죠.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리버스는 역방향으로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 메뉴가.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아까 정상적이었죠? 물을 따르는데. 여기서 보세요. 물이 이렇게 따라지는 게 맞죠? 이렇게. 근데 리버스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플레이 해볼게요. 물을 점점 물이 따르는데도 물이 점점 줄어들죠. 자연현상과 완전히 반대 현상이죠. 이렇게 역방향으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리버스로. 이런 리버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마술을 이 키네마스터에서 부릴 수 있습니다. 뭐 물건을 던진다든가 종이를 던진다든가 돈을 뿌린다든가 이런 것이 말이죠. 뿌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옵니다.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세부 사항에서 요 리버스 이것을 선택을 해서 리버스를 선택해서 터치하면은 이와 같이 역방향으로 재생이 됩니다. 참 재밌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음향 효과까지 딱 넣으면은, 저처럼 음향 효과까지 넣으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리버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리버스나 메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마술을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